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의지해서 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이루려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열심히 찾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래서 성취도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걸 열심히 쫓아가서 성취했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거의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교회까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데잖아요, 지금. 그런데 교회 오는 것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온단 말이죠. 교회 오면은 내가 혹시 사업이 잘 될까? 뭐 교회 오면은 혹시 건강 회복될까? 뭐 거의 교회 오면은 가정이 잘 될까? 이런 거를 찾아서 온단 말이에요, 지금. 뭐왜 그러냐고? 세상이 지금 전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결과 이번 주에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하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런 답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해가지고 막 우리 다 같이 죄인된 것 같이 해가지고 뭐라고 지금 전도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얼른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교회 와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지금 다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니까 무슨 평안이 왔다, 예배하니까 복이 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땅에서, 물고기는 물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뭐잘 된다고. 그 이전에 뭐냐, 물고기는 물에 안 있는 것은 물고기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나무는 지금 흙에 뿌리 내리는 이거는 뭐 크게다 뿌리 내려야 잘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흙에 뿌리 내리지 않는 나무는 나무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거 말고 뭐 예배드리니까 잘 된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인간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인간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이렇게 인간이 지금 이제 아주 동물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동물보다 더 못하게 되어버렸죠, 지금. 하나님 그 예배가 안 되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전혀 모르고, 우선 지금 육신이 있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뭐 우선 육신이 있으니까 뭐 하느냐, 뭐 성공도 좀 해야 되고, 우선 육신이 있으니까 명예도 좀 얻어야 되고, 전부 지금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바르게 가르쳐준 이걸 지금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원하는 그것이 그대로 지금 교회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하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커질 것이냐, 교회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 이익이 좀잘될 것이냐, 전부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성공도 해봤다 그럽시다.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럽시다. 그러면 돈 많이 벌고 행복, 돈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없을 때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인간이 참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되게 되잖아요. 왜?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 육신의 것이 채워져야 될 것으로 지금 속여놓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막상 그걸 딱 가지면 어쩌냐? 거기 가보면 안다니까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언제 뺏겨버릴지 모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단 말이죠. 자기가 그거 의지하고 사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니까 바벨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그 노력을 하고 그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그것이 내가 뭐그 쌓아놓은 것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열심히 쌓아놓은 것이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것이 보니까는요 자기를 행복하게도 못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안 되고 무너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그것을 안 무너뜨리게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무너뜨리려고 예를 쓰면 예를 쓸수록 더 굳건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이것이 아무리 조그마한 틈이라도 그게요, 무너지려는 것을 그 힘으로 막을 수가 없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땠냐? 자기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걸 막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뭐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때는 뭐냐? 사람이 양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그때는 뭐 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그것이 무너져 버리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도 그대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해보세요. 그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47살인가 이랬단 말이죠. 나이가 47살이고 지금 이 목사님이 지금 신학교 뭐 독일에서 유학까지 하고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제 그렇게 뭐 하겠습니까? 가서 유학하고 와서 목사하고 또 신학교 강의하고 목사하고 그러면 잘 될지 알았겠지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대학교 교수 자리에서는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교회는 지금 뭐 개척교회 사람들이 안 하고 큰 대형교회에서 막 치여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뭡니까? 자기 부인은 이제는 뭐 아무런가 죽었다고 뭐 장가를 가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부인 얻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뭡니까? 이제는요 가정에 점점점 문제들이 지금 닥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딸이 이제 이러니까 이제는 저 사람이 뭐 하게 되냐? 그라도 지키려고 하는데 저딸 저희가 지금 이게 뭐그 내용들을 보니까 뭐 이모 집에 보냈다기도 하고 뭐또그 전날인가는 가출도 했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얘를 지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차마 초달치 못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죽인다고도 잠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식을 매로 키우라고 지금 솔로몬이 얘기를 해줬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이그 목사님이 이제 자식을 때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야단을 치면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합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잡히게 된단 말이죠. 아이도 그러고 부모도 그러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때려도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됐는데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영적 문제가 딱 잡혀져 버린 게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가서 잘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쩝니까? 그 사실이 드러나면 이제 자기는 진짜 무너진 거잖아요. 이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막으려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출했다 그래. 이제 참 모르는 거 지금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것 지금 자기 이제 그 쌓아놓은 거. 자기는 지금 대학교에서 그 동네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 부부가 참 사람 좋게 생기고. 그 부부가 지 사람 좋은 사람 못하고 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님 부부인데 사람이 영 못쓰게 생겼더라.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자세히 알다 보면 에이 그 목사 좀 이상하더라. 그렇게 말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자기 자식 때려주겠다 이러면 이제 그럴 것이니까. 이제 그걸 이제는 그런 데다가 말이냐 그 독일 신학 이게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야 지금. 그 우리나라 또 어디서 그 뭐 장로님이 그때 얘기했던가. 뭐 텔레비도 나왔어요. 목사가 집사 쫓아다니다가 집사가 그냥 자기 애기 또 자기 사모 그럼 치료한다고 때리라고 안찰이라게 해가지고 그 때려서 죽였다니까 지금. 그게 지금 독일 요약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많이 있지만은 그쪽에 이제 신비적인 게 많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래느냐 이제는 그래 기도해가지고 살려면 될까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야 지금. 그 이제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 이제 그게 됩니까? 이제 싹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쓰고 노력해도 뭐냐 그게 어느 순간에 싹 무너지게 된다. 왜냐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육신적인 것 말고 영적인 이걸 되게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잘 되냐 안 되냐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영혼이 어떻게 돼가느냐 여기에 신경 쓰면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묵상도 하고 정말 기도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요 그것 좀 한다고 해서 뭐가 좋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꿔진 것도 없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육신적인 것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된 것 같은데 막 무너지려고 그러지만은 이 영적인 이 부분 하면은 아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하냐 완벽하게 응답이 다 오는 겁니다. 욥기 1장 10절에 보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이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게 응답하는데 아무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이런 완벽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느냐? 네 영혼이 잘 된 거지. 자꾸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이 부분을 지금 찾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지금 찾고 딱 나가면 되냐? 올해 우리가 지금 이제는 정말 말씀 성취를 우리가 확인하고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이제 전도 응답을 확인하자. 그럼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내가 진짜 해보자.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래 잡은 단어가 실천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지금. 해봐야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 한번은 해보란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보는데, 그래서 지금 뭘 느꼈냐? 정말 이제 하나님의 큰 응답 축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에게 원하시고 세상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는 예배 시간에 참석만이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뭐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지만 두 번째 계획은 뭐냐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예배 이 축복 누렸으면 세상을 살리는 귀중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거든요. 그럼 이두 가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두 가지가 되지면 나머지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두 가지 안에 사업도 들어있고, 이두 가지 안에 학업도 들어있고, 이두 가지 안에 직업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훈련한 것이죠. 아까 지금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집중훈련이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왜 집중훈련이냐? 우린 일반적으로 훈련이니까 잘안 되니까.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일반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니까, 지금. 생활하면서. 그런데 안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일반적인 훈련 안 하고 집중을 시켜달라니까, 지금. 그 훈련을 지금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훈련을 하는데 결국은 뭐 되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캠프 인생이 되지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캠프해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캠프가 되어버리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 축복을 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지금. 요셉은 내가 캠프해야 되겠다고 애를 쓴게 아니었다니까요, 지금. 요셉은 그냥 노예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죄수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총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하냐?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세상 살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냐? 캠프 인생이 되어지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부분이 되도록 자꾸 지금 훈련하겠다. 캠프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럼 캠프 인생이 지금 뭘 캠프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캠프를 할때 우리 이창윤 전사님 요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캠프를 이제 정식적으로 모여서 할 때도 뭐냐? 캠프가 가장 행복하면 돼요. 그리고 캠프가 우리 교회의 목적을 이루고, 나 개인의 목적을 이루고, 누군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캠프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뭐가 지금 되어주면 되느냐? 우리가 캠프할 때, 지역에 꼭 필요한 캠프가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중한 지금 이제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캠프 인생을 이거 하게 될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그것 자체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그 자체가 행복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잘안 되지요. 여러분들 이것부터 지금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찾기 굉장히 지금 좋은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헤롯이 이제는 자기가 그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자기 아들도 왕을 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나홀로 나신 분을 죽이려고 지금 해가지고 거기 지금 싹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했다가 피난가겠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는 뭐냐니까 이제 그러다 그 헤롯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니까. 왜냐면 예언된 것이 예수님 이집트에서 죽어가지고는 그리스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건 지금 돌아오신 겁니다. 근데 돌아오실 때 그냥 돌아오게 아니라 오늘 제목을 거기서 뽑았는데 밤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알려줬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 아이를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문제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래서 여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좋다고 문제기를 역시 하나님이 최고다고 역시 내가 믿기를 잘했다고 역시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고 우리는 지금 주로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그러면 뭐 우리는 뭐냐 행복한 이 행복한 캠프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 뭔 일이 잘 돼야만 행복하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게 돌아오는데 봐보니까 뭐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하면 다 죽었다는 소리를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됐다 그런 거예요 이제 또 어쩝니까 이제 다시 걱정 가운데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무너지고 되면 아멘을 했다가 안 되면 그냥 또 열받았다가 그 자꾸 이거 반복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다니까요 늘다 지금 좋은 일 있다 보면은 나쁜 일도 있게 돼 있고 나쁜 일 있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게 돼 있다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 뭡니까 좋은 일 했으면 좋아했다 나쁜 일 하면 또 그러냐고 낙심했다 이러고 있다면서 지금 좋은 일이 오든지 나쁜 일이 오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행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요 지금 요이 캠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요거를 딱 찾으면 된다니까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너에 됐는데도 자기는 행복해요 아니 일이 이렇게 안 되는데 행복이란 말입니까 일이 안 되는데 행복이라는 말이야 인지요 요셉이 왜 행복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꼭 찾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게 정말로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렇게 되면 이제 캠프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하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이거 지금부터 내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지금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10절이 그랬다니까요. 다시 시편 기자가 얘기했어요. 행악하는 자들을 인하여 노여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은 잠시 잠깐 후가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어느 정도 없어질 것이냐? 찾으려고 눈을 씻고 찾아도 볼수 없을 만큼 없어질 것이다.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또, 잘 되는 거.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5장 있는가요? 부자가 어느 날,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해보다 세 배가 더 나왔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든 자기 집 창고에 쟁일 데가 없어. 그래서 부지런히 창고를 하나 더 지어가지고 탁 쌓아놓고 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좀 그걸 알겠어요.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이렇게 겨울에 시골집에 딱 가면 뭐 하냐니까. 이제 가만히로 이렇게 별을 쟁긴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그냥 별을 막 이제 창고에다가 몰아넣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창고가 한쪽에는 뭐냐면 여기 이제 흘러내리니까 한쪽 쫙문 있는 데는 밑에만큼 이제 차 있는데 쫙 끝에는 쫙 위까지 차 있다. 천장까지 다 갔다. 가면 딱 걸어놓고 그건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밭에 그 논에서 바로 하지만 그때는 전부 집으로 전부 지금 짊어져 갖고 와서 돌아서 놓으니까
그럼요. 그거 했던 집단은 뭐냐니까, 그 지푸라기는 아주 이제 또 집안체가 이렇게 지어졌어. 집 몇채가 이렇게. 와, 저거 보고 좋다 생각이 들더라. 그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싹 나가고 나면 안 좋더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 이해가 돼. 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자기 혼자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물건을 쌓아놨으니까 평안히 쉬어라.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해놓고는 뭐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자네를 부르라네. 그러면 자네가 사는 것이 누구시 되겠는가? 기가 막히지요, 지금. 오늘은 뭐 자꾸 그런 식이라니까. 뭐 그거 해놓고 됐다는데. 그러니까 자꾸 좀잘된 거고, 뭐,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에 따라 흔들릴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행복한 거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축복 꼭 누리시 바랍니다. 이제는 뭡니까? 내가 이제 정말로 이제 행복한, 내가 뭐를 해도 행복한 겁니다. 오늘 현영이 지금 뭐 집에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은퇴가 카톡 그러는 거야 지금. 은퇴야, 네가 뭐를 하는 행복이야. 점수 잘 나오면 기분 좋고 점수 안 나오면 기분 나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뭐든지 행복하다. 오늘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런 건 뭐냐? 힘이 나는 거야. 아파도 행복하다. 힘이 나는 거지. 어제도 병문안 갔다 왔는지 심각한 병이 있더만 지금. 뭐, 지난번에도 뭐 그랬더만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는 말만 들었지 실제 그런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있었다가 지금 간뭐집그집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뭐였냐니까, 자기 몸을 지키라고 면역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세져가지고 아예 자기 몸을 공격해버린다 그랬으니까. 그 면역세포는 뭐냐, 세균이 밖에서 적이 들어오면 그거하고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면역체계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세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몸을 다른 게 적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놈을 공격해본다니까 지금. 이제 어저께 이제 28살 먹은 아가씨가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근데 요게 뭡니까, 이제 전에 그때 그뭐그 권사님은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뭐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은, 근데 이 아가씨는 뭐냐, 완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주 심각해져. 병원에 조금 가서 치료 좀 하고 한다겠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심각하게 돼가지고 최악의 경우는 20년 살고, 근데 28살밖에 안 됐는데 20년은 어떻게 됐냐, 10년은 투석하고 10년 살고, 근데 10년은 또뭐 이제 장기 이식해 가지고 이렇게 살고.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는 그냥 치료가 잘 되고 좋아지는 거. 뭐 중간의 경우는 조금 안 좋아졌다가 또 좋아지는 거. 근데 의사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별별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 원인이 어디서 온지 잘 모르죠, 사람들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속 끓은 사람들. 오늘도 속 끓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앉은 사람들 속 끓는데 전문적으로 지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그래야 속 끓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속 끓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속 끓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왜 끓겠어요? 근데 그것이 속 끓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내가 놓쳐버린 게 하나 있다고 말해요 지금. 뭘로 전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걸로 행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아까는 이제 그 아가씨도 요거 찾으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다 힘을 얻으니까 다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것에 힘이 나니까 공부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도 그러면 된다는 거죠. 요 캠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행복한. 이거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행복합니까? 나는 지금 영원한 축복을 받잖아요. 지금 지나가는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돼봐도 별 상관 없습니다. 내가 이 말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알아듣고 막 했는데, 장로님 내 고로코 쌓아냈던 집이 장로님 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도 그렇게 쌓았는데 그 집이 우리 집 아니요. 이 시골 가면 그냥 별로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집이 우리 집 아니니까. 예. 네, 그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별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잘 깨달고 응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지금 그뿐만 아니지요. 자, 여러분이 뭐합니까? 요 지금 엄청난 큰 지금 이 축복을 지금 우리가 받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엄청난 우리 이 지금 축복 받는데 지금요 자꾸 지나가는 이거다.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 영원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이 잘될 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이 안될 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일이 잘될 때도 일이 안될 때도, 내가 이제 늘 행복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이 잘될 때도 일이 안될 때도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요거를 늘 찾으면 됩니다. 오늘도 내가 눈을 떴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일이 잘 되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일이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느냐? 이걸 늘 찾으면 된다니까요.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 행복한 캠프가 안 되니까, 행복한 것이 안 되니까, 뭐하냐 그러면은 자꾸요 일 되냐 안 되냐, 일 되면 막 좋아하고 나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계획을 싹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행복하고, 그러고 나서 뭐냐, 일이 잘 되면 그래. 일이 또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아무 일 없어도 오늘도 내가 사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오늘도 내가 지금 여기서 메시지 하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딱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딱 차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확실한 하나님 인도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게 꼭 이곳에 필요한 곳이냐?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냐? 내가 사는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냐? 내가 다니는 회사에 꼭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요 캠프 기본 원리만 적용하면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그러면서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평탄에 가든지 하나님의 중요한 게. 그러면서 뭐냐? 저와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보면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뭐냐면 자꾸요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 처쟁여놨다 그런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두개 써도 부족하고, 그리고 냉장고 두 개에다가 김치냉장고 두개또 그런 거 부족하니까 뭐냐, 아예 저온창고 짓어가지고 지금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처쟁여놓는다니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를 딱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든지 뭐하냐, 필요한 걸 보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을 때 뭐는요? 필요한 것을 보면요. 무엇을 해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황금어장을 봤다. 어제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라 나오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맛집이라고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맛집이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라니까, 뭐 이제 중국에 소개된 맛집이라네. 뭐 떡볶이 맛집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뭐냐면, 오만 메뉴가 다 있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이제 뭐, 그 이제 취재해놨던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뭔 생각하냐니까. 무엇을 하든지 황금어장을 못 보면 문제가 생기죠. 어제 이제 오랜만에 정숙형 집사님 만났는데, 정숙형 집사하고 식사하느라고 이제 능주 가서 이제 식사를 했더니, 이제 그 가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강진에 이제 갈비탕집이 아주 잘 되네. 이거 갈비탕 맛있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 손님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못 먹겠냐, 갈비탕 먹기로. 그뭘 봤냐니까. 이제 강진에는 주로 한정식 집이 많은데, 그거는 갈비탕집이 했는데, 갈비탕이 잘 돼. 뭘 봤냐니까 황금어장을 본 거란 말이야. 우리는 뭐냐, 돈 벌라고 험한 걸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뭐 되게 하려고 험한 걸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속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딱 필요한 걸 보고 그거라는 거. 그 필요한 걸본그 자체가 황금어장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황금어장이라는 용어를, 요건 사실은 황금어장이라는 용어는 지금 우리가 밖에서 빌려온 용어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요. 근데 교회에서 놓쳐버린 용어지,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이제 밖에서 하는 용어는 지금 뭔 용어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고기 잡을 때 하는 용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중요한 데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쓰는데, 당신이 전도할 때이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뭐든지 뭐 하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황금어장을 보고 해야 된다니까요. 사업을 해도 황금어장을 본 사람이 하는 사업과 못본 사람이 하는 사업은 다르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사업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지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닭을 튀기고 있다 해도 지금 다 튀기는 닭을 튀겨서 요새는 요 닭을 튀겨 잘 나간다더라, 요 닭을 튀겨 잘 나간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경쟁하면서 힘들다니까요. 정말로 지금 뭐하냐? 그래. 요새 닭 튀긴 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먹을 튀김닭이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한 닭을 튀기겠다. 크게 쉽게 말하면 황금어장 본 거라니까요. 뭔 말인지 겁나 어려운 말인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요게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직장에 다 있는데 이것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뭐 하느냐? 바로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좀 내가 이말좀 길게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쉽게 말하면 뭐냐? 황금어장을 보는 목회여야 된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교회를 못 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못 오는 사람들이 올수 있는 교회, 그게 황금어장을 본 거단 말이죠. 그래 지금 내가 사모님한테 얘기하고 그래, 내가 봐야 되는 황금어장이 뭐 있냐? 내가 지금 우리 이복은 전수사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바보 같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럼 뭔 목사가 드럼치고 있냐 막 이러더라. 근데 저는 생각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 똑같은 교회는 뭐 세고 샜는데 지금. 똑같은 목사는 세고 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뭐냐? 그래. 그런데 나 생각을 뭐, 술고래 목사도 좀 괜찮지 않겠냐 싶어. 왜냐면 술고래들만 나와라. 그래갖고 예배 드리고 뭐 예배 끝나고 술 한잔 치고 왜냐면 술을 고래 같이 먹은 사람들은 다른 데 가면 다 구박받는 거지. 그러긴 또 맞냐고. 아주 골초 목사가 하나 딱 있어갖고. 담배 엄청 핀 사람들은 많아.
예배 들다가도 담배 도저히 못 잡겠으면 담배 하나 집히고. 그 목사한테 담배 먹으래. 내가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뭐냐면은 황금어장을 봐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 하는 사업도 황금어장을 봐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 겁나 그래 봐. 요게 뭐냐? 쉽게 말하면 성령 인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를 합니다. 행복한 캠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캠프. 꼭 필요한 것을 보는 캠프. 이제 우리 단어를 캠프라는 말을 듣는데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꼭 이 세 가지가 적용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데 뭐하냐? 너무 행복해. 어디가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 실패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뭡니까?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요. 그러면 잘못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위해서 지금 자꾸 지금 훈련이 지금 해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간에도 명절이지 않습니까? 명절에 선물은 잘 사고 가시는데, 선물을 못 사시더라도 꼭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꺾어버리는 이런 중요한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